진짜 진정한 K푸드 아니에요? 육전은? 왕이 드시던 육전. 불고기감으로 육전은 안 먹어봤어요. 수입 냉동 불고기감 샤브샤브거리는 쓰지 마세요. 해봤는데 안 돼요. 명절 전에 남자분들이 이걸 사서 한번 해주시면은 명절 때 조금 떳떳해지지 않을까. 이번 명절엔 전부치는 멋진 남자가 되세요. 야, 전부치는 멋진 남편 정말 최고죠. 최고죠. 전이 정말 다거든요. 육전을 해볼게요 이제. 엄청나죠? 이야, 무지막지하다. 불고기감이라고 하면은 보통 되게 저렴하게 팔아요. 한 근에 25,000원에서 20,000원 사이일 거예요. 한 3mm를 부탁을 했어요. 얇게 잘라달라고 하세요. 진짜 얇다. 저는 찹쌀가루를 쓰는데 없으면 뭐 부침가루. 없으면 부침가루. 얘로 하면 쫄깃하고 조금 더 묵직해요. 쫄깃하고 묵직하고 얘로 하면 조금 더 익숙한 맛이 나요. 찹쌀가루에 밀가루 섞고 약간 간한 게 부침가루예요. 맞아, 맞아. 그냥 찹쌀가루 있으면 쓰시고. 찹쌀가루. 이렇게 펴놓으면 일하기 편하겠죠? 계란. 전을 못 부치면서 계란이라도 풀어요. 그럼 돼. 계란 푸는 게 다야. 그게 남자가 해야지. 휘핑은 남자가 하는 거야, 원래. 아, 힘줄. 자, 밑간을 해야 돼요. 밑간을 해야 되는데 그건 궁중요리책을 보다가 느낀 건데 궁중요리책까지 봤어요? 와, 무슨 조선시대. 책도 고서인데 고서. 와. 이 책 어디서 난 거야? 고기 전용 쇠볼기나 도가니를 기름과 힘줄을 걷고 얇게 절여 칼등으로 많이 두드려 전유어를 만들면 여러 가지 전유어가 없는 데는 먹을만 하니라. 그러니까 고기로 전유어를 만드는 거죠. 아, 이거 구하기 힘들었겠다. 아니, 저거 팔아요. 조선무쌍 신식요리제법이라고 100년 전에 제가 잘 나갔던 요리책. 아. 저렇게 공부한다니까. 공부 안 하면 저렇게 할 수가 없어. 공부를 해야지. 저렇게 공부를 하니까 저렇게 나오지. 그건 궁중요리책을 보다가 느낀 건데 한식 요리는 보통 5대3으로 가요. 간장이 5개, 설탕 3개가 기본으로 잡혀있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책을 보면서 느낀 거는 그 정도 간을 우리 선조들은 맛있는 간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5대3, 우리 조상님들의 역시 5대3은 대상궁. 진짜 수락과 상궁 정도. 대장금, 대장금. 상궁. 최고의 상궁. 그러니까 최고의 상궁. 참기름 취향껏 하나만 넣읍시다. 비슷하게 5개에 3개. 기억하시면 좋아요. 5, 3. 참기름은 취향껏. 그러면은 약간 너무 자극적으로 달진 않지만 맛있는 양 간장 양념은 되는 거. 만능이네 진짜 이거는. 자, 이렇게 해놓고 요거를 하나로 이 정도. 아이스크림 스푼으로 조금 해가지고 이렇게 발라주는구나. 이렇게 하면 은근히 다 발려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시고요. 그래서 심지만 살짝 끊어주세요, 이렇게. 요런 데 있죠? 요런 데 끊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굵은 심지만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이렇게 끊어줘요. 설탕이 자연 연용제예요. 맞아. 설탕만 해도 충분히 연용이 돼요. 거기다가 심줄만 끊어줘도 충분히 얇으니까, 그리고. 자, 이제 구워봅시다. 아까부터 약간 달궈놨어요. 기름을 낭낭하게. 저는 기름이 낭낭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잘 붙여주면 돼요. 한 장 한 장이 요리라고 생각하고. 이게 얇은 고기 한 장인데 이건 다섯 장 먹으면 은근 배차요. 어머! 와! 새끼손가락 한 곡 드셔야 돼요. 아! 무조건 엣지 있게 이거 살려야 되는구나. 야, 너도 할 수 있어. 되게 멋있다며. 안 멋있잖아. 아니, 멋있다. 멋있어. 어이, 멋있어. 이렇게 해서 약불에 되게 약불에 해야 돼요. 느긋느긋하게 나른하게 부쳐야 돼요. 어우, 맛있겠다. 아직은 뭐 쪼그라드는 거나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다가 문이 조금씩 줄어들죠. 쪼그라들죠 여기. 와. 와. 좀 작아졌죠? 요 정도. 오, 그때 타이밍이 있구나. 아, 잘 묻어졌네. 이게. 계란이 익기만 하면 바로 먹어야 돼. 끝! 1분도 안 걸렸어요.
되게 빨리 익는다. 고기까지 다 익으려고 다 익혀버리면 뻣뻣해요. 계란만 익으면 바로 확 집어 먹어야 돼. 자, 뭐 돈 받고 팔아야겠지. 아, 한 번만 먹어보고 싶다, 지금. 얼마나 맛있을까? 막 살 녹을 것 같아요, 얇아서. 와, 크게 봐. 와. 집에서 해 먹으니까 저렇게 또 크게 먹고 저렇게 먹는 거지. 뜨거울 때 먹어야 돼. 밑간이 있어서 그냥 먹어도 맛있겠다. 어, 어떻게 더 맛있을 것 같아. 부드러. 맛있다. 맛만 보세요, 그냥. 간단하게. 뜨거워요. 어떡해. 정말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요? 어남 선생이 붙였잖아요. 이제까지 불고기로. 이제까지 불고기로. 불고기만 해먹은 당신! 아, 뭐야? 육장식 바꿨어. 해드세요. 지금 당장. 윙크! 이런 것만 좀 줄여주시면. 오늘 많이 했네요, 유독. 맛은 있는데 조금 뭘 더해서 같이 먹을 거예요. 뭐 보통 파절이랑 같이 먹어요. 남쪽 지방에서 신김치도 같이 먹고. 근데 저는 파절이보다는 제가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부추를 써볼 거예요. 부추를 써볼 거예요. 아, 부추요? 그냥 부추는 좀 억세거든요. 식감이 안 맞아요. 너무 억센 거랑 부드러운 소고기랑 먹으면 부딪혀서 씹는 게 식감이 세질 수가 있어서 저는 영양부추. 조금 비싸지만 훨씬 맛있어요. 얇은 부추 있잖아요. 어차피 무칠 거니까 가위로 자르시면 돼요. 너무 크면은 이게 삐져나오면 저처럼 코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때 고통스러워요. 죽을 뻔했어, 그때. 아, 어떡해! 매울 텐데. 코에, 개인기인데요? 아, 이거 너무 웃긴다. 그래서 이 정도. 너무 길게 하지 마세요. 코로 들어가면 큰일 나요. 사고나. 병원 가야 돼. 남선이의 최애 아이템 다 썼어, 심지어. 남선이의 최애 아이템 다 썼어, 심지어. 까나리. 오, 까나리 액젓. 맞아, 좋아하시더라고요. 까나리 거의. 심지어 또 샀어. 다시 하나 까나리가 왔구나. 맛있어요. 까나리 생선입니다. 벌칙이 아니에요. 자, 한번 알려드릴게요. 부추, 겉절이, 까나리. 설탕, 식초. 그랬죠, 항상 1대1대1로 시작하면 무리가 없어요. 거기서 가감을 하는 거예요. 과감하게 두 숟갈 넣읍시다. 당연히 깨 뿌려야죠. 참기름 반 티스푼만 넣자고요. 그리고 뭐야? 고춧가루 넣어야겠죠. 한국인이잖아. 맞아. 이렇게 해서 무치면 겉절이 끝. 다 1대1대1이니까 쉽네요. 저기서 다 그렇게 그냥 간을 찾아가시면 돼요. 난 새콤한 게 좋아. 그럼 식초 좀 더. 단 게 좋아, 설탕 좀. 요거랑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묵은지. 묵은지는 다 맛있지. 묵은지를 늘 얘기하지만 집에 있는 거 좋은 거 아니면 사 쓰세요. 몇천 원 안 해요. 이걸 빨 거예요. 깨끗하게. 고춧가루가 없는 게 되게 정갈해 보여요. 고춧가루가 맛이가 없어 보여요. 육전에다가 저거 싸먹으려고요? 네, 저기 남도에선 저렇게 해드시더라고요. 적당한 크기로 썰자고요. 신김치도 그냥 넣지 마세요. 그냥 넣으면 거칠어. 그럼 어떻게 내요? 한국 K푸드를 대표하는 게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제가? 참기름이요. 그렇죠. 아, 그렇지. 와, 역시 다르다. 어려서 내가 참기름을 한 두 바퀴 돕고 그거랑 간장 좀 넣을게요. 한 숟가락. 당이 좀 들어가야 돼. 조물조물 무쳐. 저렇게 만들면 그냥 밥반찬 괜찮지. 밥반찬은 너무 좋아하죠. 오, 우와, 너무 예뻐. 저기다 문어채 있죠? 문어 숙회 같은 거 사다가 올리면 또 되게 안주예요. 와. 이야. 우리나라 대표 나무, 소나무 같은 느낌도 나요, 비주얼이. 우리나라 대표 나무, 소나무. K나무, 소나무. 응. 아, 미치겠다, 저거. 아, 저거 미치겠다, 이거. 이렇게 해서 같이 드시라는 거예요. 이렇게.